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레모네이드. 와, 레모네이드. 이게 왜 레모네이드지, 이름이? 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이너. 아유! 이거 계속 붙어 있는 게 너무 웃겨요. 네. 와, 색깔이 레모네이드네, 얘는. 보이스 부스트, 뭐, 토글 스위치가 엄청 많아요. 오. 오, 토글 스위치가 진짜 많네. 볼륨하고 톤이 있고요. 오, 굉장히 부드럽게 밟히네요. 얘도 Made in USA. 와, 딱. 얘도 되게 무시무시한 무게예요. 지금 무게가 조금 540g. 네. 얘도 부스트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부스트인 것 같아. 볼륨, 톤, 네, 보이스, 컷. 아, 이거는 다른 이제 기어랑 같이 한번 물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경호입니다. 이야. 혹시 백신 네. 접종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맞았어요. 언제쯤 하실게 될 예정? 저는 정석 되면 정석 백신. 9월 10, 10월, 9월, 아, 10월. 아, 좋네요. 네. 네. 주위에서 이제 슬슬 맞기 시작하는데. 네네. 우리 최 PD도 하루는 좀 알았대요. 좀 아파서 몸살기가 좀 있고 그래갖고 하루 정도인데 뭐 그 정도는 아픈가 봐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약국에 아스피린이 동이 났다는 뭐 있더라고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뭐 그것도 뭐 한 사람 앞에 두 박스 안 주신대요. 아, 두 박스 이상을 안 주신대. 그거 안 먹어도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아플래나? 몸살 기운 느낌? 예, 그 정도 뭐 나겠죠. 그 정도겠죠? 뭐 에열진 통제니까. 얘도 인간이 생각보다 강해서 예. 다 버팁니다. 네. 그냥 레모네이드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비타민. 시원하게 비타민 맛있겠다. 충전하게. 아니요, 플렉스 그냥 쫙 한 잔 드세요. 플렉스 소주. 그렇죠. 저번 시간을 네.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절대 그 백신 맞고 소주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안 되겠지. 그럼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상식이겠죠? 네. 네. 자, 이번 시간 같이 알아볼 기어는요. 시원한 음료? 네, 레모네이드예요. 제이로켓이고요. 네. 왜 레모네이드로 했을까요? 이 부스터의 이름을? 아, 소주에도 타 먹을 수 있고 물에도 타 먹을 수 있고 타 먹을 수 있고 뭔가의 첨가물? 아, 부스터가 되죠. 그쵸? 시원하게. 그런 맛있고요? 의미로 좀 이렇게 했나? 내 몸에 부스터 시킨다. 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이게 진짜 레모네이드 진짜 시큼한 맛이 잠을 확 깨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진대사도 되게 네, 활발하게 그렇죠. 만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클린 부스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트래블 부스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올 네, 올 부스터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부스터로서는 올인원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부스팅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만족하는 부스터, 뭐 그리고 가장 정석인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토글 스위치로 컷 부분과 이제 보이스 토글도 있고요. 중에 부스트도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스팅 토글도 있고요. 네, 톤 조절까지 되니까 좀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가진 부스터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터 가운데랑 가운데가 클린 부스터예요. 네. 네, 그리고 맨 밑에가 올. 네, 그래서 가운데로 우선 해놓고 네. 가볼게요. 이게 깨끗하다. 엄청. 그냥 깔끔하게 올라오죠. 네. 그냥 깨끗해. 와. 와. 근데 부스팅의 데시벨이 그렇게 막 후악 우리 저번에 했던 제 건우를 좀 많이 예. 놀래켰던 그 역가보다는 훨씬 낮아요. 네, 나는데 그래도 부스팅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오네요. 트래블 부스터는 더 트래블 부스터는 혹시 이거 잘못 쓰면 귀 아플 수도 있는데 그쵸? 그죠? 좀 틀렸어요. 그래도 소리가 깔끔하네요. 조금 역가는 있는데. 맞아요, 맞아. 자, 보이스 톡을 밑으로 내리면 약간 네. 눅눅해지는군요. 그렇죠. 보이스의 그 저음역대를 보이스를 좀 살려주는 거라서. 아,
트랩을 완전 설명해 줬다. 자, 그러면 우리 올로 가 볼게요. 올. 맨 밑에입니다. 지금 볼륨 더 줄였고요. 그치. 올이지, 올. 와, 진짜 깔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올로 해서 레드락 켜서 올로 가볼게요. 어, 좋다 이거. 굿이다, 굿. 그럼 이 사운드에서 우리 컷, 고음역대 컷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컷인데 고음역대를 컷해요. 오. 아, 그러면 얘들아 끄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땡땡거렸잖아요. 네. 컷하면 아~, 아 땡땡 소리 없어지지. 우리 바로 어. 이거 사용법을 알아냈어. 아, 아. 나 이렇게 쓸 것 같아. 이렇게 놓고 맞아. 그쵸. 딱 좋아. 딱 어. 이게 귀에 땡땡거리면 예. 그 소리 되게 싫어하시는 어, 예, 분들이거든요. 뭐 신경질적이어서 정말. 그, 그죠. 어 너무 좋다 이거. 어, 사용법을 알았는데. 그 어, 황금 그치. 비율을 알아냈어요. 어, 맞아요. 좋네. 어. 아웃풋 시그널의 2톤 정도로 설정하니까 어, 얘도 그냥 이렇게 밑으로 해놓고 내놓고, 컷도 좀 밑으로 해놓고 그냥 올, 올로 해놓고 예. 다 아래로 내려놓고 내가 사운드 줄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우리 한, 그 한번 어, 깁슨에다가 마샬 한번 가볼까요? 예. 와. 레드락 걸어. 아 역시 험버커 갑니다. 우리 트래블로 트래블 부스터 가볼게요. 이제 클랩 부스터 가볼게요. 좋다. 아~ 깨끗해졌네요. 아 트래블 부스터랑 클린 부스터랑 올하고 다 소리가 클린하게 올라가고요. 예. 깨끗하게 올라가지만 아 나는 올. 난 올. 올, 올, 어, 올 난 올로 가야 될 것 같아. 올로 제일 좋아. 어. 만약에 마, 앰프가 마샬이랑 뭐 팬더가 아니라 폭스다 그러면은 트래블 쪽으로 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그쵸 그쵸. 이게 먹먹한 네. 아이니까. 뭐 북이다 그래도 약간 트래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그쵸, 것 같아. 그쵸 그쵸. 그럼 뭐 앰프를 좀 보시고 어. 앰프, 그 앰프 특성에 따라서 탁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스트 성향도 다 있으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성향이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올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 에. 좀 어둡고 이럴 때는 이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나름 되게 좋네요. 예. 근데 역시 좀 비싸죠? 아 비싸요. 얘 28만 4천 원. 우후. 네. 얘도 이제 제 이렇게 그 라인 자체가 좀 비싸요. 어, 네. 그리고 세션들이 만든 자기들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안에 서킷이나 아니면 겉에 있는 이 외관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고, 네. 그래서 지금 노이즈를 굉장히 최소화시킨 아~ 게 느꼈나요? 이게 스튜디오용으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기어이기 때문에. 아. 네, 노이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딱 느껴져요. 그 노이즈 쉴드 때문에 이렇게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게감도 이게 500g이 넘어가는 무게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사운드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어요. 네. 그럼 비쌀 만도 할 그렇죠. 비쌀 만도 네. 하죠. 보통 부티크 F들 막 20만 30만 원짜리도 아 노이즈 엄청 심하고 되게 그렇죠. 딱딱하게 되게 부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얘는 저 정석으로 딱 만들었다는 네, 단단하게 보이네. 그렇죠, 그렇죠.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그 슈퍼 살롱 레몬 소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노 오빠 소환? 네. 슈퍼 살롱 레몬 소주. 그 슈퍼 살롱 레몬 소주는 네. 진짜 소주 두 병에다 레몬 여섯 개인가 넣죠? 아, 네. 맞아요. 레몬을 때려 넣어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짜갖고 그냥 즙을 그 실제 다 넣어 다. 예. 그 레몬 소주 마시고 드라이브 샤워. 좋다. 드라이브 샤워 좋네. 네네. 네. 뭔가 시원한 왜 드라이브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어쨌든 부스트긴 하지만 네. 네, 뭔가 시원한 느낌의 부스팅 효과를 좀 얘가 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네, 네. 레몬 소주 마시고 드라이브 샤워. 레몬 에이드인데 자꾸 레몬 소주로 가네요. 예. 아니 계속 소주 얘기하시니까 이게 소주의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뭐뭐 네. 뭐 나오면 소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뭔데? 우리 무알콜 맥주 이런 얘기도 네. 합시다. 네. 네. 몇 대 몇? 8.0. 8.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앰프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부스트라면 간단하게 내는 부스트는 직관적이라서 아 이거 9점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톤을 연구를 하고 좀 더 좀 사운드에 더 관심 있으신 그런 기타리스트들 있잖아요. 좀 그런 세밀하게, 분들을 세밀한 느낌 달아주세요. 그리고 원래 질감 자체가 아 이건 좀 힘 뭐 좀 더티한 느낌이 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좀 발라주시는 느낌으로 프리앰프의 느낌의 부스트 효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클린 부스트 가운데에 놨을 때 기가 막혀. 이때 되게 정리해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운드를 딱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뭐 이렇게 뭐 범용성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친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좋은데, 아 9점 줄까?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아 그래도 좋은 사운드와 함께 알아본 레모네이드의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제 되게 오랜만에 온 친구예요. 야 왔네요. 네, 좀 뭔가 성스러워지는 그런 느낌. 네, 그분이 오셨어요. 네. 네, 또 다른 멋진 기어와 함께 다음 주에 찾아뵐 거고요.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